자, 4세트에서는 이제 양 팀의 감독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크게 포메이션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 이준규 감독이고요. 김민재 감독이 이제 칼을 꺼내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어떤 칼을 꺼내들었는지 양 팀의 선수들을 확인해 보시죠. 이진규 감독의 바르셀로나, 뭐 역시 큰 변화는 여전히 없는데요. 오, 사냐 선수가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사냐가 지금 측면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예. 벤치에서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 호날두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예. 자, 그리고 김민재 감독의 사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크 투입하고 이브라임스 드록바 호날두. 하지만 3차전에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이 4명의 선수들이 거의 구경하지 못했었거든요. 결국 3명의 3백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가 얼마만큼의 수비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출전 선수들 그리고 진영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김민재 감독에게 남은 세트는 뭐한 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예, 자, 4세트를 따내는 감독은 어떤 감독이 될까요? 4세트로 가보시죠. 새로운 클래스의 시작, 클래스를 증명하라. 2013 피파 온라인 3 썸머리그 개인전 11차 오프라인 예선 이조원 해설위원과 D조의 결승전 4세트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1로 이진규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한 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김민재 감독은 지금 너무 충격이 클 겁니다. 2세트에 이렇게 경기를 잘 버티고 나서 3세트에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초반 기세 싸움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진규 감독의 공격입니다. 드롭바. 베일. 다시 베일. 베일 갑니다. 베일 갑니다. 베일 꺾어주고. 가운데. 아, 드롭바. 혼전 아, 또 상황에서 베일. 뺏겼어요. 수비하는 시간이 드롭바. 너무 길어요. 무한투. 자, 일단 앞쪽으로 풀어주고 드록바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진규 감독의 공격입니다. 측면에서 호날두 한번 잡고 중앙 쪽으로 갑니다. 찔러주는 패스. 아, 손발이 이브라이모비치를 맞지 않았네요. 지나쳐갑니다. 네. 자, 길게 센터 서클 안쪽에서 흘려보냅니다. 자, 에니케 비체 드록바 사냐 펠라이니, 아, 비첼입니다. 돌면서 드롭바, 이겼어요. 드롭바, 들어갑니다. 드롭바. 아, 이런 드롭바. 시간대에 실점하는 것을 최대한 막았어야 됐었는데, 아, 또 실점해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진규 감독의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1대 0입니다. 이진규 감독. D조 최강자 자리에 올라갈 유리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김민재 감독의 스로인. 마이카 리차스. 펠라이니. 야야 투레. 자, 엔리케가 끊어냈어요. 이진규 감독 올라갑니다. 자, 이진규 감독의 선수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첼이 측면으로 빼주면서 베일. 자, 비첼이 볼을 잡으면 즐라탄 아잘또 몰아섰어요. 아우 아우, 네 네,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소리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진규 감독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중앙쪽 헤딩 밀어냈고요. 아, 헐크. 아, 아 고전에 되는 공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에니케에게 있네요. 흘려주면서 중앙쪽 다시 슈팅 그러니까 막힙니다. 공이 한번 김민재 감독 진영에 가면요, 볼이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마치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개미지옥처럼 공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한늦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야야 투레. 이브라이모비치에 올라갑니다. 이진규 감독의 공격.
호날두 길게 치고 공감받죠. 드록바의 힘인가요? 티아고 실바. 자, 루시우가 뒤로 미차스 전진 패스. 이브라이모비치. 루시우가 잘 들어와서 막아줍니다. 가레스 베일, 악셀 미첼. 자, 중앙 쪽 이동하면서 측면 보죠. 박스 안쪽에 호날두. 자, 콤파니. 그 자리에 콤파니가 맡고 있습니다. 수비 그리고 또 수비를 하고 있는 김민재 감독입니다. 네. 자, 이진규 감독. 비첼이 올라가게 놔둡니다. 자, 비첼 뒤로 빼주고 펠라인이 두 번째 점을 떼어낼 것 미쳤어요. 호날두 아, 공감 봤어요. 날라줍니다. 잘 줬어요. 드록바 앞에 드록바 골대. 이 슈팅이 골대를 맞습니다. 아,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네. 전반전에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역습인데 이걸 놓쳤네요. 자, 김민재 역습이 나왔습니다만은 골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김민재 감독은 이번 11차 대회가 끝나면 수비 실력은 확실히 향상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진규 감독이 현재 골을 뽑아낸 상황입니다. 1대0으로 전반전 마쳤고 이제 후반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골이에요. 끝까지 예. 버티면서 한 골만 만들어낸다면은 연장 승부차에 가면서 5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꺾어놓고 베일 가운데 비첼 질라탄 아... 빼주면서 호날두 질라탄 다시 호날두 아, 호날두 막았어요. 카시아스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손으로 길게 뒤쪽 빼주고 야야툴의 헐크 앞으로 나오는 김민재 감독입니다. 질라탄 호날두에게 호날두 앞쪽으로 잘 줬네요. 드록바 아 옆구멍을 출렁이게 합니다. 네, 다시 또 후반전에 살아나려고 분위기를 내고 있는 김민재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호날두가 빼주고요. 헐크 빠른 패스 연결 드록바 호날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열렸어. 아, 마지막 수비 싸냐 걷어냅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역습. 자, 비첼 베일 이진규 감독 드록바 비첼에게 뒤꿈치를 흘려주고 다시 측면 결대로 꼽아줍니다. 호날두 자, 세워놓고 한 번 더 잡았어요. 몸을 지켰어요. 합니다. 네, 이거 쳤으면 또 추가골을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빼주고 펠라이니 루시우에게 베일 드록바 드록바 측면으로 나옵니다. 접고 네 짧아요. 빌려주는 패스 막혔습니다. 김민재 감독 주고받으면서 빠져나오는데 펠라이니가 방해합니다. 다시 이진규 감독의 공격 측면에 베일이 있습니다. 자, 베일 찔러주면서 드록바 쪽 루시우 마이칼리샤스 호날두 비첼 가레스 베일 두 번 잡고 들어갑니다. 땅볼 크로스 계속해서 크로스는 차단당합니다. 자, 루시우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대결 루시우가 이겼고요. 사냐 베일 자, 이브라이모비치 다시 드록바 쪽 리차즈 뺏어냅니다. 헐크 자, 호날두가 왼쪽에서 올라가다 멈춥니다. 호날두 가운데 쪽 드록바 열렸어요. 질라탄 동점골. 네 1대1. 야, 막판에서도 한 골 만들어내네요. 네. 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김민재 감독 그렇습니다.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 대단해요. 끈질겨요. 네. 자, 이진규 감독 베일에게 프리킥 짧게 주고 호날두 만듭니다. 들어주는 패스 막혔고 굴절된 볼 호날두 드록바 야,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죠. 네. 자, 분위기가 연장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거의 마지막 찬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라탄 베일 드록바 드록바는 왜 슈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네, 뭔가 좀 좁은 지역에서 더욱더 완벽한 찬스를 노리고자 하는데 때릴 타이밍이 있으면 때리는 것도 좋아요. 네. 호날두
데일입니다. 이진규 감독 코너킥 감아줍니다. 반쪽 아직 살아있는 우주볼 누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펠라이니 잡았어요. 야, 네. 밀어주는데. 카시아스가 움켜줍니다. 이게 걷어냅니다. 저로만 90분 모두 맞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뽑아낸 동점골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연장전 가서도 잘 버텨내면 김민재 감독이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내용에서 이제 득점 이후에 좀 더 이제 너무 이제 여유를 부렸던 것 같아요. 네. 이진규 감독 이제 게임을 이겼다. 아, 이 게임은 내가 우승을 했다라는 시점에 그렇게 방심할 시점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 경기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부터 김민재 감독이 각자 복귀를 조여왔고 결국에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이용해서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찌됐건 D조 결승전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진규 감독. 즐라탄. 네. 지금은 드록바에게 예.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이브라히모비치에게 한번 믿어보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김민재 감독. 자, 역습이죠. 호날두에게. 자, 호날두. 잘 줬어요. 이브라히모비치. 골 뽑아냅니다. 빼주네요. 루시오 최고.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있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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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라히모비치 중앙 쪽으로. 드록바. 드록바. 막아냅니다. 드록바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자, 굉장히 완벽한 찬스였었는데 이걸 막아내네요. 아, 네. 자, 예. 자, 이진규 감독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들어갑니다. 펠라이니가 네.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립니다. 2대 1. 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을 해요. 지금 드록바 선수가 완벽한 차에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아쉬워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었는데 네. 펠라이니가 굉장히 멋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진규 감독을 기쁘게 만들어 주고 있네요. 예. 하지만 김민재 감독 끈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한번 물어뜯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연장 전반전에 이진규 감독이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자, 측면에서 베일 비첼 이브라히모비치 드록바 드록바 올라 들어가라 드록바 드록바 네. 저런 제스처가 김민재 감독의 제스처가 마찬가지죠. 자, 흘러 들어가는 걸 끝까지 나가서 걷어내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넣은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대 1이 됩니다. 자, 이진규 감독이 크게 웃기 시작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자, 이제 연장 후반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해야지만 3대 3을 만들 수가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연장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 세 번 감았다 뜨면 시간 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드록바의 골을 시작으로 그리고 김민재 감독의 동점골이 나왔고 야, 이게 컸어요. 예. 네. 여기 연장으로 끌고 갔는데 자, 여기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펠라이닉에게 또 한 골 얻어먹고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네.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었지만 결국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간 골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 1입니다. 이진규 감독이 앞서고 있고 김민재 감독에게 필요한 골은 두 골입니다. 자, 뒤꿈치를 빼주면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슛! 맞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이 타이밍에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모르는 거였는데 네. 아,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보내주고요. 루시우 자, 일단 눈 한번 깜빡였습니다. 자, 팀유들을 빼주고 베일 제쳐내면서 올라갑니다. 가라스 베일 꺾어주는데요. 리차스 볼 뽑아냅니다. 다시 앞쪽으로 펠라이니 비첼에게 자 비첼 뒤로 빼주고 가레스 베일 사냐 자, 사냐 비첼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슛 막힙니다. 네. 자,
이제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깜빡이면 연장전 후반 끝납니다. 비첼이 감아줍니다. 헤딩! 펠라이니. 펠라이니가 아주 공중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프 상황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여전히 점수는 3대1입니다. 김민재 감독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민재 감독. 일단 120분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이진규 감독이 4세트 3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3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D조 최강자 자리에 올라가는 이진규 감독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지난 차수 경기에서 결국 이제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그 경험을 살리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었고 우승을 거머쥐면서 D조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제 최종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진규 감독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D조의 최강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ABCD조 모두 최강자가 가려졌습니다. 일단 네 명의 선수들이 최강전에 진출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A조입니다. A조는 윤성용 감독이 최종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5세트까지 가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었는데요. 네, 윤성용 감독이 결승에 진출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B그룹 안천복 감독. 너무나 쉽게 단 한 번의 4강전부터 패배도 없이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천복 감독의 공격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치열했죠. 네. 연장전에 승부차기에 너무나 힘든 경기를 펼쳤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쉽게 4대1로 이기면서 강소훈 감독이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D조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진규 감독이 최종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감독으로서는 좀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한번 무너졌을 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기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ABCD조의 최강자 윤성용 감독, 아천문 감독, 그리고 강성훈 감독, 이진규 감독까지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홈페이지에 행운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섯 번째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행운 번호는 E3KCBA92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92는 왜 한글로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3을 쓰려고 했군요.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E3KCBA92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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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인간적이세요. 네. 네. 언제나 인간적이신 이주원 해설위원과 지금까지 네, 함께했습니다. 네, 하고도 제가 뭘 했는지 몰랐네요. 네. 네. 아마 이 이야기가 네, 오늘 중계의 소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없는 중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ABCD조 11차 최강자까지 가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이주원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명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A Sports. It's in the game.